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능력 평가의 필요성은 분명한데, 읽기 평가, 쓰기 평가에 비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쓰기 평가처럼 글을 보면서 채점할 수 없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또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하기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교수님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는 어떻게 제작하나요? 네, 말하기 능력 검사는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음. 그런 평가 기준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꼼꼼하게 평가하려면 그 말하기 평가 척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말하기를 잘 평가해야 할 필요까지 있나요? 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어야 음...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른바 메타인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오, 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안하신 이 말하기 능력 평가 척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하기 능력은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과 실제 표현하는 능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음. 내용 구성 능력은 로마 수사학의 창안술, 배열술, 표현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화면은 내용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 즉 평가 촉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은 인상적으로 시작하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음. 또 핵심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응징력 있게 내용을 구성하고, 또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척도죠. 인상적인 도입이란 무엇인가요? 네, 인상적인 도입 능력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창의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인상적으로 시작하라라고 네. 해서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럼 인상적으로 도입할 때좀 네. 중요한 전략이 있을까요?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입부 내용은 자작고고다 암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근데 왜 하필 음. 말하기의 시작 부분을 좀다 암기해야 할까요? 말하기 불안이 초반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음. 철저하게 암기한 내용을 말하면서 청중을 응시하게 되면 어, 말하기 초반부에 불안에서 음.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말하기도 역시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척도죠. 이해 가능한 해설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이해 가능한 해설 능력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을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맞아요. 어, 근데 세 번째 척도는 핵심을 강조하는 네. 설명이네요? 네, 핵심을 강조하는 설명 능력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핵심인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사례를 너무 길게 설명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네 번째 척도인 응집성 있는 내용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응집력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응집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어떤 조직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힘도 응집력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응집성은 뭉쳐있는 성질이겠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알사탕이랑 솜사탕이네요. 네. 알사탕은 뭉쳐있고, 솜사탕은 퍼져있어요. 네. 네, 같은 설탕 성분이지만 알사탕은 응집성이 크고 솜사탕은 응집성이 작습니다. 응집력이 있다는 말은 음. 뭉쳐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겉돌면서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이런 경우를 응집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음. 이렇게 또 사탕의 종류로 구분을 하니까 응집성의 개념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솜사탕처럼 응집성이 떨어지는 말하기를 하면은 좀 듣는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의도가 잘 전달이 안될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응집력 있는 내용 구성 능력이란 전체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원래 글쓰기에서 응집성이란 문장과 문단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속성이었는데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의 문장에 해당되는 발화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처음 중간 끝부분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에도 이 응집성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글쓰기는 글을 고쳐 쓰면서 응집성이 떨어진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말하기는 한번 말을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응집성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제시한 내용 구성 능력과 관련된 척도들을 보니까 아유. 유독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척도를 강조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성적으로 도입하고 잘 마무리짓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음성 언어는 한번 들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음... 잘 열고 잘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과 비슷합니다. 어, 그럼 비행기의 이륙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고, 네. 착륙이 말하기를 마무리하는 거 맞죠? 네, 그렇죠. 비행기는 이 착륙에 많은 연료를 소모하고 비행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 착륙할 때 일어납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법을 설명한 그림 같은데요. 네. 세 종류가 있어요. 소프트 랜딩은 서서히 착륙하는 거, 네. 그리고 펌 랜딩은 급강하하는 거, 네. 그리고 하드 랜딩은 오르락 내리락 정말 위험하게 착륙하네요. 네. 자 말하기의 마지막은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랜딩처럼 서서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랜딩은 긴할 줄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발표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시간도 부족하죠. 마무리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펌 랜딩을 해야 됩니다. 음. 항공기 바퀴를 랜딩 기어죠 활주로에 내려찍듯이 충격을 주어서 석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네. 펌 랜딩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네. 급히 말하기를 끝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하드랜딩 상황은 어떤 상황에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하드랜딩이란 급격한 기상악화와 같은 돌반 상황 때문에 비행기에 무리가 갈 정도로 세게 착륙하는 건데요. 음.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기 후반부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어. 뭔가 하다가만 느낌으로 급히 끝내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하드랜딩입니다. 음, 이렇게 말하기의 마무리를 또 비행기 네. 착륙 방법에 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드랜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음. 상황에 맞게 소프트랜딩과 펌랜딩을 적절하게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5개의 척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네, 표현 능력은 로마수 사학의 표현술, 암기술, 연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화면을 보실까요? 자, 표현 능력은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하고요. 네. 네 유창하게 말하고 음. 반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음.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네.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는 능력으로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적절한 어휘랑 어법 능력은 글쓰기에도 중요한 능력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글쓰기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 말하기는 단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실수해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말하는 능력은 한두 번 연습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음. 늘 연습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비속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표현 능력 중 유창성은 또 비교적 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창하게 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휴지 및 간투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도 직결됩니다. 음. 따라서 잦은 간투사를 사용하고 멈칫거림또 오랜 침묵 음. 이런 것들만 개선해도 유창성이 정말 좋아집니다. 또메모구존도를 줄이면 유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용을 숙지하고 네. 암기를 하고 있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어서 비언어와 반언어의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네. 비언어와 반언어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비언어 아닐 빛자죠 어, 언어가 아닌 거고요. 음. 반언어는 절반은 언어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 반언어는 절반은 언어 속성이 있는 네. 발음, 속도, 크기 등을 조절하는 겁니다. 흔히 발음이 명확하고 좋은 사람에게 딕션이 좋다는 평가를 하죠. 이 딕션이 바로 반언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음, 반언어적 표현도 한두 번의 연습으로는 네. 잘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늘 습관처럼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비언어적 네. 표현을 평가하는 방법도 설명해 네. 주시죠. 비언어적 표현은 청중에게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얼굴 표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과 음. 몸짓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 능력입니다. 비언어적인 표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말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스스로 분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시간 배분 능력은 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는 그 능력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효과적인 시간 배분 능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말하기를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용에 맞게 발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발화 시간을 맞게 배분한다. 이게 네. 무슨 뜻인가요? 네, 청중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은 준비했던 내용들을 줄입니다. 음. 또 준비를 한 내용 중에서 청중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더 맞게, 더 많이 배분을 해서 말하는 능력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인 음, 겁니다.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피면서 네. 제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 네. 능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용에 맞게 말하기 시간을 배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10개로 구성된 평가 항목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라는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면 음. 50점 만점으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음. 동료 평가인 경우에 사람마다 평가 기준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처럼 절사 평균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 근데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의 평균 점수는 어떻게 매겨요? 네, 체조 경기 뭐 피겨 스케이팅 마찬가지죠. 심판들이 매긴 점수를 단순히 평균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절사 빼고 나머지의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데요. 이걸 절사평균이라고 하고 극단적인 값을 제외해서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10개의 기준을 레이다 도표 형태로 시각하면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적도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결과와 동료가 평가해준 결과를 그 레이다 도표로 비교하면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음. 이 말하기 능력을 스스로 평가한 것과 동료들이 네. 평가한 결과의 차이가 클 때는 어떡할까요? 네. 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결과보다 본인 스스로 평가한 결과가 더 낮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문제겠죠. 네. 네. 타인이 평가한 결과보다 자신이 더 높게 평가한 경우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간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말하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표현과 내용 중 어느 네. 게더 중요한가요? 내용 구성 능력은 사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면 어느 정도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표현 능력은 우선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고 비언어와 반언어적인 요소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네, 교수님. 그럼 이제 말하기 능력 유형을 분류하고 네.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음... 자, 말하기 능력을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분한 다음에 5점 척도로 구성된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그런 공간을 지각 지도라고 하고요. 음... 이 지각 지도의 말하기 능력을 좌표 형태로 표시하면 말하기 아... 능력을 크게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 말하기 능력 좌표값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내용 구성 영역 척도 다섯 개를 평균한 값이 x 좌표예요. 그리고 표현 영역 척도 다섯 개를 평균한 값이 y 좌표가 됩니다. 아,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두 우수하면은 그렇죠. 일사분면에. 네. 어 근데 내용구성 능력은 부족한데 표현능력이 우수하면은 2,4분면에 위치하면 그게 맞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용구성 능력과 표현능력이 모두 부족하면 3,4분면에 음. 내용구성 능력은 우수한데 표현능력이 좀 부족하면 4,4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음. 채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한 사람이 채점해도 좌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신뢰할 만한 피드백을 정공할수 있습니다. 실제 말하기 능력 검사에서는 잘 훈련된 채점자에 의해서 말하기 능력 자표가 산출됩니다. 네, 그럼 각 4분면의 특징도 간단하게 네.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1, 4분면은 아.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두 3점 이상인 우수한 경우입니다. 스피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1, 4분면 내에서도 우측 상단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베스트 스피커의 영역입니다. 아. 말하기 능력 좌표가 1사 분면에 위치하면 말을 잘하는 편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사 분면은 어떤 네. 유형이에요? 2사 분면은 내용 구성 능력은 부족하지만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입니다.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내용이 빈약한 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자신의 말하기 능력 좌표가 2사 분면에 위치하면 내용 구성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1사 분면으로 옮겨야 됩니다. 음. 그 그러니까 내용이 빈약하거나 좀 뻔한 내용을 유창하게 네. 말하는 유형이 2, 사 분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2, 사 분면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럼 3, 사 분면은 최악의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 사 분면은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두 부족해서 말하기 불안이 매우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말하기 능력자표가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2, 4분면과 4, 4분면 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먼저 이동시켜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인 1, 4분면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음, 네. 아, 많은 사람들이 3, 4분면에 해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럼 4, 4분면은요? 네, 4, 4분면은 내용 구성 능력은 우수한데요.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로 글쓰기는 우수하지만 말하기에 미숙한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고요. 어, 자신의 말하기 능력이 4사분면에 4 위치한 경우라면 표현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음... 1사분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지각지도를 보니까 4개의 4분면 안에 다시 네. 또 4개의 4분면으로 세분화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오점척도 2개가 교체하는 지각지도를 통해서 4개의 큰 유형으로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4분면은 또다시 4개의 공간으로 음...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MBTI와 마찬가지로 모두 16개의 영역으로 세밀하게 어. 말하기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음. 보실까요? 와, 정말 이 MBTI처럼 체계적이고 예쁜 분류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이 C1, E1이 최고의 베스트 스피커고, 네. C4, E4가 최악이네요. 네. 저는 이 16가지 유형을 SCTI로 이름 붙이고요. 말하기 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피험자를 점차 늘리면서, 최점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TI 얘기가 나와서 네. 요즘 처음 만날 때이 MBTI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MBTI는 믿을 만한가요? MBTI에서 MB는 사람 이름의 약자입니다. 음. 네. 그리고 TI는 타입 인디케이터, 유형 지표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함께 만든 성격 유형 지표란 뜻입니다. 이 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죠. 음. 이 MBTI는 융의 성격 유형이론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요. 신뢰도가 낮아서 병원에서는 오.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 신뢰도가 낮은데 우리는 너무나 네. 많이 쓰고 있어요. 왜 신뢰도가 낮아요? 자기가 스스로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 검사할 때마다 성격 유형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인간의 성격을 판단하는 범주를 단 4개로 설정하고 맞아요.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음. 그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유사과학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럼 너무 MBTI만 듣고 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음, 뭐 MBTI도 뭐 혈액형과 별자리로 성격 유형을 결정하는 뭐 그런 유사과학 수준으로 폄하하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MBTI는 음. 이해하기 쉽고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음. 인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네. 이 말하기 능력도 MBTI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MBTI와 유사한 방식으로 말하기 능력 유형을 구분하는 SCTi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해서 말하기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이 직접 개발을 하셨는데 SCTi라면? 네. 그럼 MBTI처럼 SC도 사람의 이름인가요? 네, SC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말하기 능력의 약자입니다. 스피킹 컴퓨턴 시 e 즈의 약자입니다. TI는 MBTI와 마찬가지로 타임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결국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근데 교수님께서 또 개발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네. PWTI로 하시지 네. 왜. 네, 어, 이렇게 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은 후에 아. 검사지에 학자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SCTI 검사에 응시하셔서 네. 이 말하기 능력의 진단과 교육에 널리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네. 이 PWTI로 불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또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 SCTI를 개발하신 교수님께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말하기 평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으면요,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